뭐야 마지막 저거. 다음에 범행 도구가 범행 도구에 대한 정리를 살펴보았다. 가해자는 벽돌과 권총 두 가지 무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권총의 경우 두 발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발사되었다. 한 발은 기둥에서, 다른 한 발은 피해자의 두뇌에서 발견되었다. 총에 머리 맞았죠? 머리에 총을. 다음에 신원 정보와 사인 분석. 발자국 감식. 그렇다면 이거? 그렇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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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변호사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발견됐어. 피해자도 총을 쏘았다는 증거지. 먼저 쏜 걸까요? 아니면 대응 사격이었을까요? 그것까진 모르겠군. 도망갈 때 쏜 거죠. 도망갈 때 잡으려고. 다음에 신원 정보. 해외 세금 전문 변호사? 해외 세금 전문 변호사? 뭔가 느낌이 오는 걸. 이 돈 세탁하는 놈이었네. 돈 세탁해가지고 느낌이라뇨? 이 변호사를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 조직원으로 간주하고 생각해보지. 오. 응? 인질이라든가 정확하죠? 목격자이진 않았을까요? 변호사가 공사 중인 지하철 안에 그냥 놀러 왔다 죽었을 리 없어. 그리고 거래 대상은 중국 흑사회였지. 흑사회. 우선 가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고. 신원 조회 보고서에 새로운 매물을 붙였다. 오케이, 신원 정보에 가설을 덧붙인 상황이고요. 이 신원 정보와 사인 분석. 사인 분석과 신원 정보를 나란히 놓고 보았다. 피해자는 변호사였고 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시신의 손에서 화약 잔여물이 검출되었고 그는 선진아파와 연관점이 없다. 거래 상대였다. 피해자는 이번 일의 거래 상대였다. 거래의 크기로 보아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내용을 메모에 붙여두었다. 살해된 변호사에 대한 가설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범행 도구. 와, 범행 도구와 조직의 변호사권을 나란히 보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는 한정. 발견된 흔적은 모두 총기와 관련되어 있다. 총기의 소유자는 살해된 피해자다. 현장에서 두 개의 탄피가 나왔다. 기둥에서 발견된 건 위치상 피해자가 발사한 것이다. 손에서 발견된 화학 잔여물이 그걸 증명한다. 피해자는 두 번째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벽돌로 습격한 가해자에게 총기를 빼앗겼을 것이다. 그렇죠? 즉 총기의 소유자는 피해자이다. 그는 자신의 총기로 살해당했다. 생각한 내용을 메모에 붙여두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살해 방식과 발자국 감식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현장에는 총 3인의 인물이 있었다. 선진아파 조직원은 2명이었다. 선진아파 측은 2명이었다. 한 명은 피해자의 총기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고 그때 다른 한 명이 뒤로 돌아가 벽돌로 습격했죠. 이후 빼앗은 총기로 피해자를 확인 사살했다. 머리에 빵. 근데 그 2명이 둘 다 경찰 쪽 사람들이었죠. 살해 정황에 대한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다. 얘네는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자, 요거를 정황을 보겠습니다. 상황은 대강 정리됐군. 김성식이가 아니라면 여긴 어떤 놈들이 갔던 걸까? 정은창이랑 주정재가 갔는데 한 명 주정재는 경찰이고 한 명은 이제 그 심어놓은 정보원인데 모르는 거지 지금. 아직 걔네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때 조사관이 두 건의 서류를 더 넘겨주었다. 방금 들어온 자료로 추리를 이어보자고. 또! 추리라면 자신 있습니다. 피 묻은 지폐에 대한 분석. 맞아, 지폐가 하나 있었지? 지폐와 감시일지를 조합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인가? 살해 정황과 지폐 분석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지하철 플랫폼 공사장에서 살인이 벌어졌고 추적되지 않는 피 묻은 지폐가 발견되었다. 다른 조직 간의 거래가 있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조직 간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걸 증명한다. 찍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셜록 게임 얼마나 잘하는데요. 현장에는 돈도 물건도 없었다. 상대방이 모두 챙겨간 걸로 추측된다. 사건 정황에 대한 메모를 정리하였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사건 정황과 선진압화 감시보고서를 비교했다. 상대방을 제거하고 돈과 물건까지 모두 챙겨간 상황이다. 이만한 규모의 첩보까지 더하면 이 건은 김성식 본인이 나선 일이었다. 이것까지 유추가 가능한가? 하지만 감시보고서에 의하면 김성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성식을 대신한 자가 나섰다. 거래 현장에 김성식은 없었다. 대리자를 보냈다가 모종의 문제가 생긴 걸로 추측된다. 문제가 경찰 진입에 의한 것인지 그들 내부의 문제인지 지금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다. 올레! 자, 결과 보고서를 한번. 권현성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두 명의 조직원과 상대 변호사가 만나 거래를 진행했다. 그쵸?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지. 우리가 온 게 발각됐을 가능성도 있어. 변호사가 2인 1조의 조직원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살해된 변호사가 총을 꺼냈을 겁니다. 도망친 척 했다가 벽돌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빼앗은 총을 발사했겠죠. 맞죠? 거래에 참여하기로 했던 김성식은 나가지 않았어.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거래 현장에 간 2인조의 정체를 알 수가 없군. 자기네 사람인지도 모르고. 두 사람 수고했어. 아, 싹둑님은 뭐냐면 그저 봇이에요. 봇, 봇.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하라. 오케이, 완료가 됐네요. 실패했군. 허물켰어. 박근태는 눈을 들어 권현석을 보았다. 김성식은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확실한 거예요? 애들 말이 일치해. 김성식 말고 선진아파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나?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저기 너무 어리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확실한 건 이 현석 씨가? 김성식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현장에서 발견한 시신은 어때? 알고 보니 변호사님이시더라고. 소속 법인에선 개인 행동이라 아는 게 없다고 발 뺐어. 영장 받아서 털어봐야겠군. 현장에서 체포한 놈들은 누구였지? 중국 마피아 하위 조직원이야. 중국 마피아? 죽은 변호사도 선진화파도 김성식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중이지.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 일본까지? 얼마 전에 일이 터져서 공조가 쉬울지 모르겠군. 얼마 전 발생한 외교 마찰로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었다. 어쨌든 안건을 전달해두지. 놈들을 털 결정적 증거 이번에도 없었어. 현장에서 수거한 총기를 조사하면서 요원들에게 정보를 더 모아볼게. 그러면 박근태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근태 형, 듣고 있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 그래. 도세훈 경사의 사고 이후로 박근태는 쭉 멍한 상태였다. 권현석은 박근태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박근태는 요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왜냐면 박근태 씨가 자기의 그 소속 경찰을 한 명 오발로 죽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밀로 했어. 그래서 저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거야. 연이은 작전 실패, 요원과 팀원의 사망, 홍은희와의 결별까지 겹쳐 정신적으로 몰린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다시 털고 일어나 원래 하려던 일을 성취하리라. 그게 권현석이 지금까지 알던 박근태라는 남자였다. 내려왔어? 뭐가? 문책, 황도진과 요원들 것 말이야. 아직이야. 우린 하던 일에 집중하면 돼. 알겠어. 진행되는 대로 공유할게. 권현석은 다시 한번 박근태를 돌아본 뒤 문을 닫고 사라졌다. 요건 회색도시 2입니다. 2. 박근태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덩그러니 나왔다. 근데 짱. 책상 위에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또 그 회장인가? 박근태는 수화기를 물끄러미 보았다. 드디어 무언가가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나기든 폭풍우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텐데. 그는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박근태 경무관입니다. 곧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뭔데? 뭐야? 다시 조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가. 정은창은 휘청이며 휴게실로 들어섰다.
이야기를 나누던 유상일과 최재석이 그를 맞았다. 야, 정은창이. 다리에 총 맞은 놈은 어때? 주정재의 이야기였다. 말도 마. 내 피를 얼마나 뽑아줬는지 현기증이 난다. 이분은 다시 피를 줬네요. 저번엔 제가 다쳤을 때 피를 받았었죠. 그놈 안부를 묻는 거면 이젠 안정됐다는 것 같아. 외부에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상처 입은 조직원. 당연히 제대로 된 병원에 가지 못한다. 노구치는 믿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치료는 그의 소관이었다. 노구치 치료, 노구치한테 치료를 받았네요. 밤새 앓는 주정재에게 여러 조직원이 수혈을 진행했다. 어쨌든 예전의 피값은 갚은 셈이다. 정은창이 퍼뜩 고개를 들어 물었다. 어떻게 그 황도준이란 놈한테 대들 생각을 했어? 가만히 앉아 죽을 순 없었으니까. 그럼 황도준도 죽은 건가? 무슨 정신으로 덤빈 건지 이거는 기억도 안 나. 스팀에서 팔았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최재석은 무엇이 좋은지 희죽거렸다. 정은창, 너야말로 그대로 튈 수 있었는데 왜 돌아올 생각을 했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정은창은 황도준을 떠올렸다. 복수와 돈, 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자. 그 끝을 더듬어 올라가면 자신과 비슷한 지점에 닿아 있으리라. 어쨌든 고마워. 아유, 나도 감사 인사를 해야겠네. 참고로 얘네 두 명은 경찰이고요. 얘는 또 경찰에서 이제 나온 짜바리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정재도 이제 경찰인데 나는 여기 진짜 조직원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전부 다 경찰인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유상일이 손을 내민 자 최재석도 반박자 늦게 따라 움직였다. 뭐가? 목숨을 비쳤어. 니들 구해주려고 작정하고 덤빈 건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구해줬지. 짜바리가 뭐냐고요? 짜바리들. 튕기기는. 야,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모르냐? 조직 입장에선 짜바리지. 어쨌든 인사는 좀 받아주라. 정은창은 뒤통수를 긁으며 대강 손을 잡아주었다. 뿌락치 뿌락치. 최재석이. 어머머머머머. 네가 도와줘서 살았다.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얼굴만 보면 거의 한 저기 뭐야 이렇게 보면은 한 18살 16살 한 19살 돼 보이는. 왜 이렇게 애들이 젊게 나왔지? 아이, 그쪽이 먼저 나서지 않았으면 조직원 중 잘생긴 꿈도 못 꿨지. 못생김 리얼 깡패. 근데 저건 진짜야. 잘생기면은 무조건 경찰이야. 야, 그래도 내가 무술을 배운 놈인데 면목이 정말 없었다. 맨손으로 폭탄과 총을 든 사람에게 덤비는 일이라고. 무술이 아니라 도술이 필요한 일이었다니까. 아, 뭐? 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데? 유상일 감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흔들었다. 총 맞은 녀석한테도 언젠간 인사해야겠어. 몇 주 동안은 얼굴 못 보지 않을까? 인사, 감사. 정은창은 머리가 복잡했다. 순간 유상일을 떠올렸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를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건 겹쳐 보인 은서였다. 그 은서를 죽인 김성식을 자기 손으로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로 악행을 이어가는 폭력 조직을 위기에서 구했다. 거래 상대 살해를 방조하고 복수자를 제압했다. 인사 감사 모두 부질없는 이야기다. 정은창 투영. 문이 열리고 조직원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여기 계셨습니까? 큰형님께서 찾으십니다. 나한테 존댓말 쓰네? 뒤늦게 유상일이 입을 열었다. 누구를? 세 분 모두입니다. 응? 더 세밀하고 거칠어진 몸수색을 통과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깨들 사이에 앉은 김성식이 보였다. 성식이 형 나온다! 야, 3인조. 좀 복적이지만 이해해라잉. 한 잔씩 받아. 옆에 선 남자가 봉해진 술병을 열었다. 세 사람은 앞에 놓인 잔을 들었다.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잔이 부딪히자 침묵이 흘렀다. 김성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황도준이가 살아서 쳐들어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물건도 건져, 돈도 건져. 황도준은 잡았고 다음으로 고개까지 손에 나왔지. 문제는 근데 이제 그 중국 쪽이랑 엮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있었다고 명확한 이상
거래를 누가 가로챘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거야. 아, 잡아떼면 그만이구나. 자기가 안 갔다고, 나 아니라고. 그야말로 대승리지. 김성식 승리. 김성식은 흡 하고 한 번에 자네들이 켰다. 흡? 이거 우리 시청자들이 방송 킬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황도준은 지금 어디? 뭐 처리했냐고? 정은창은 입이 말랐다. 아직. 지금은 주목하는 눈이 너무 많아. 좀 더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지. 그동안 날 연막인 대가를 쏠쏠히 치르면서 고문당하려나 봐. 황도준 감금, 파산한 탄광, 동생의 죽음. 그게 황도준에게 최후의 도박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황도준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을까? 정은창은 발각된 자신이 맞을 마지막을 거기 겹쳐보였다. 오케이. 아!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네요? 불 꽂은 사무실. 청장에게 다녀온 박근태는 창가에 선 채 눈을 감았다. 황도진 제거가 수사팀의 공로, 즉 박근태 경무관의 공로로 인정되었다. 잉? 김성식이 죽인 거잖아. 근데 경찰이 그 황도진을 죽인 것처럼 꾸며진 거야? 잠입요원 작전을 통해 선진아파 조직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요지였다. 제거된 요원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작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야기도 없었다. 하극상을 막으려던 작전은 분명 실패했다. 희생자가 나왔다. 심지어 자신은 도세훈을 사살하고 흔적을 은폐했다. 윗선의 문책과 작전 정보 공개를 예상했었다. 조사 끝에 몰락이 찾아오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공로라니, 자신이 무슨 공로를 세웠단 말인가. 감찰관은 하성철 치안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표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태는 알고 있었다. 그 회장이 뒤에서 이렇게 처리해줬나 보다. 장희준이었나 이름? 장희준이 건넨 통장 사본 문건, 그게 시발점이다. 하성철은 폭력 조직과 내통할 위인이 아니다.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람이다. 어허? 간혹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신을 제어해준 수승 같은 존재였다. 박근태는 현기증을 느끼고 창틀에 몸을 기대었다. 장희준 회장이 술을 쏜 게 분명했다.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박근태를 부른 청장은 그의 승진 인사까지 언급했다. 수사국장, 즉 박근태가 하성철의 자리에 앉을 거라는 호언장담이었다. 수사팀 증언까지 약속받았다. 모든 게 박근태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아니, 거짓말이다. 자, 근태. 한마디면 돼. 나를 따르겠다. 헐. 말해보겠나? 자네의 선택. 여기서 무릎을 꿇고 무너질 건지, 밟고 일어서 다시 걸을 건지. 과거 회상이죠? 따르겠습니다. 밟고 일어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예상과는 달랐다? 기대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기만한 이야기다. 다 박근태가 바라던 대로였다. 도세훈 사건을 부정하고 몰락에서 살아남고 싶은 그가 바라던 대로. 타락했네. 타락했어. 창틀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현기증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놀아난다는 굴욕? 몰락 직전에서 벗어났다는 기쁨? 박근태는 다시 어두운 창을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을 한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섭게? 뭐야? 서재호가 파티션 위로 몸을 일으켰다. 끼어 있는 거 보니 이 게임 블리자드가 만들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타락했어. 어떡해. 저기 일본 쪽에 보낸 요청은 진전이 있었대? 시일이 걸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국교가 냉각된 상황이라 일본이랑 지금 좀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FP3이에요. 문제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골아파지는데. 위에 놈들은 잘 좀 하지 왜 우리 일까지 죄를 뿌린대? 원래 위에 분들은 죄 뿌리는 게 일이잖아. 동감입니다. 서재호 형사도 출세하겠네. 다 된 밥에 죄 뿌리는 게 일이잖아. 헐. 오미정 형사도 진지한 상황에 죄 뿌리는 재주가 있지. 이 분위기에 죄 좀 뿌려도 될까? 아 맞아 말장난하는 거 봐. 뭐야. 서재호의 뒤에서 권현석이 나타났다. 요청했던 파일 좀 넘겨주겠어? 아 여기 있습니다. 좋아. 나머지 조사 결과도 들어오는 대로 부탁해. 오늘은 일찍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 자리 좀 보다가 가면 되겠지. 여기가 좀 해조선식이라서 다 야근만 합니다. 권현석은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다. 그동안 들어온 보고서와 자료들을 한참 동안 검토했다. 이게 높은 사람이 안 가면 집에 못 간다고. 퇴근 어떻게 해. 높은 사람이 집에 가야지 아싸 이러고 우리도 가지. 높은 사람이 좀 퇴근 좀 하세요 부장님 이랬는데 아 난 괜찮아 너희 먼저 가 이러면은 네 저 먼저 갈게요 어떻게 이래. 뒤적거리다 정부원 정은창이 신상 명세를 발견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는 것 같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까? 권현석은 입에 문 볼펜을 이리저리 굴리며 파일을 넘겼다. 울산 출신. 거주지는 쭉 성일동. 달동네라고 불리는 빈민촌. 지금은 재개발로 거주민들이 모두 쫓겨난 곳이다. 가족사항. 부모는 사고로 일찍 잃었고 여동생 정은서. 은서를 보낸? 성인이 된 다음 조직에 투신했고 울산 지부가 무너지고 서울로 합류. 딸린 여동생은 어쩌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지? 뭐야 여동생은 죽은지 모르는 건가? 그는 딸 권혜연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혀를 찼다. 잠깐만. 왜? 그는 소매를 걷어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칼퇴. 내일 보자고. 전력질주하는 권현석 뒤로 어리둥절한 표정의 형사들이 남았다. 뭐 딸이랑 뭐 약속 있었나? 아직 있다. 권현석은 거리 한쪽에 여학생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숨을 고르며 다가가 얼빠진 웃음을 지었다. 많이 기다렸지? 또 늦었어 또? 딸내미 겁나 이뻐. 죄송합니다. 권혜연 딸. 권현석은 뾰루퉁한 딸 권혜연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오늘 약속 까먹은 거 맞죠? 아 기억하고 있었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 집중해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서울지방경찰청 권현석은 경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장인어른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땡큐. 여기엔 철부지 아빠만이 남아 뒤통수를 긁적거리고 있었다. 권현석 아빠. 권혜연은 입을 벌려 휴 하고 과장된 한숨을 뱉었다. 휴 현석아. 뭐 괜찮아요. 한 시간을 넘기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네. 아 이거 롤에서 트리스타나 목소리 아니야? 오! 오! 주머니님 그거 로켓이에요? 아닌가? 비슷한 거 같지 않나? 그런가? 헤헤. 죄송합니다.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어쨌든 간만에 딸하고 밥 먹으니까 좋네. 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선택하세요. 좋아, 선택의 시간이야? 네, 집중하시고요. 내가 선택하는 건가? 모처럼. 아 뭐야? 양식으로 간다. 나도 배고프다. 시간을 내지 못하던 권현석에겐 실로 오랜만에 부녀 상봉이었다. 둘은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길 안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뭐야? 깜짝 놀랐어. 소주 먹으러 올 줄 알았어 딸내미랑.
홀로 앉은 정은창이 앞에 놓인 잔을 노려보았다. 이거는 정은창 전용 테마인가 보죠? 이 배경음악은? 둔딴 딴딴 이거 있잖아. 지금 나오는 배경음악 정은창만 나오면은 이 부금이야. 조직원들을 따돌리고 꽤 멀리까지 나왔다. 번화가를 헤매이던 언제나의 버릇이다. 홀로 떨어지자 복잡한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신이 황도진을 죽였다. 그의 형제가 나타나 복수를 말했다. 황도준, 그는 정은창이 만들어낸 복수자다. 그리고 원수인 자신에 의해 복수에 실패했다. 김성식은 물건과 돈, 폭약까지 손에 넣었다. 실패한 복수자, 황도준은 이제 어딘가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린다. 되새길수록 자신이 멍청하고 한심했다. 정은창은 더 참지 못하고 잔을 들어 한 번에 털어넣었다. 버려놓은 날이 무뎌지고 있다. 아, 벼려놓은 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무언가가 되려고 한다. 취한 채 딸의 이야기를 흘리던 얼마 전에 유상이를 떠올렸다. 만약 자신도 그렇게 아무 말이나 떠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잡혀 죽을지라도 지금으로선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은창 폭음! 식사를 마친 권현석은 권혜영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매섭게 변한 바람이 둘의 머리를 쓸어 올렸다. 아추! 바른 대로 세지 말고 바로 집에 가요. 권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응? 왜요? 잠깐만. 왁자지껄한 군중을 거칠게 밀치며 가는 남자가 권현석의 눈길을 붙잡았다. 둘이 만나겠네, 정은창.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파일을 보다 나온 참이었다. 휘청이며 걷는 모습은 그냥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다. 두고 권혜영과 귀가했다. 정은창이 뒤를 밟았다. 당연히 뒤를 밟는 거겠지? 설마 딸내미 그냥 보내면 뭐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뒤를 밟아볼까요? 혜연아,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가. 권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해실거리던 아빠는 어느새 경관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섰다. 그들 부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누군지 뭔진 모르지만 조심해요. 당연하지. 딸은 이해하네. 권현석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고 빠른 걸음으로 정은창의 뒤를 밟았다. 밤의 끝자락님! 이게 왕구덩냥잉 꾸멍냥 꾸멍냥. 아빠는 센스가 없어. 용돈 주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딸 나오면 꼭 용돈 주세요. 정은창은 번화가를 빠져나가 뒷골목 쪽으로 향했다. 전신주에 잠시 기대어 긴 한숨을 뱉었다. 서울에서 아는 곳을 떠올려 보았다. 조직에서 마련해준 숙소, 조직 본거지 둘뿐이다. 정은창 방황,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았다. 전신주를 밀어내고 다시 걸었다. 자신이 뿜은 입김을 가르며 목적 없이 안으로 쭉 들어갔다. 권현석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흐물거리는 정은창은 만취 상태가 분명했다. 공격적으로 나올지 순종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 정은창이 사라진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코너티? 벽에 몸을 기대고 고개만 빼어 안을 보았다. 쏙! 골목구석에 쓰러진 정은창을 발견했다. 어딘가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진 듯하다. 큰 부상일지도 모른다. 권현석은 코너에서 몸을 빼 걸음을 내디뎠다. 근데 이런 데서 둘이 같이 있는 거... 에이? 정은창이 신음에 발을 멈췄다. 여기까지 와서 뭘 망설이고 피해? 안 돼! 말하지 마! 혼잣말이었다. 권현석은 숨을 죽였다. 너 뭐야? 누구야? 뭘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안 돼! 그 입 다물라! 땅에 머리를 쳐박은 정은창이 손을 그러쥐었다. 이쯤에서 멈추게 하는 게 좋겠다. 권현석이 다시 한 발짝 다가섰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얘 어떻게 입 좀 틀어 막아야겠는데? 권현석은 엎드린 정은창의 등 뒤에 섰다.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